뭐 교사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와, 나중에 뭐 30년 지나고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도 선생님이 아, 그때 너 우리 반 반장 누구였지?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.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아주 인상 깊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제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과외를 했던 여학생인데요. 그 여학생, 남학생, 남매를 제가 과외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게 일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공부를 가르치려고 과외를 붙였다기보다는 이제 애들을 봐줄 사람 좀 필요하니까 그냥 노는 것보다는 좀 영어 공부도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저를 이렇게 고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이제 갔더니 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너무 바쁘니까 일단 사람의 정에 너무 굶주려 있는 거야. 내가 가니까 너무 신나.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일단 다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루에다 둥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난 영어를 가르치러 왔으니까 수업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학생한테 가르쳐줬어요. 야 있잖아 bird가 새야 이렇게 알려줬어요. 근데 이제 bird 이렇게 그 d를 갖다가 bird 이렇게는 발음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얘가 듣기에는 벌로 들리는 거야 그게. 그래서 벌 아니에요? 아니 bird는 새야 라고 정말 한 달 동안 저는 그 아이에게 bird는 새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걔는 왜 벌이 벌이 아니고 새라는 거지? 그걸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께 이제 공부가 바빠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수업하는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. 선생님 제가 너무 공부 못해가지고 이제 저희 좀 안 오시려고 그러는 거죠. 그때 갑자기 확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이게 책임감이 있지 못했구나 그때 좀 후회를 했었어요. 그 친구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름까지는 생생히 기억 안 나는데 걔는 정말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.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는 어땠냐면 약간 자유로운 영혼을 넘어서서 좀 와일드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에서 이렇게 유리병에 든 우유를 마셨는데 걔가 그걸 딱 먹더니 창밖으로 다 먹은 유리병을 이렇게 딱 버린 거예요. 근데 그때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창문 밑을 지나가다가 진짜 바로 옆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한 걸음만 빗맞았으면은 뭐 사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던 거야. 당연히 노발대발 화가 나셨죠. 그래가지고 누구네 방이야 막 이랬더니 주선생네 반 학생이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엄청 혼나고 걔를 불렀지. 불러가지고 저 너무 화가 났거든요. 야 너 이거 살인미수야 어떻게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져.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저 이렇게 보더니 다 마셨는데요. 그러니까 걔는 반항할 의미가 아니고 아 이제 다 먹어서 나는 버렸는데 그러니까 걔는 다 먹은 건 아무데나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실 바닥에다가 침을 또 이렇게 엄청 가래침을 저 진짜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야 너 교실 바닥에다가 이거 침을 뱉으면 어떡해 그러면 삼켜요? 야 아니 휴지에다가 싸서 뱉던지 해서 휴지통에 버려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면서 아무튼 그 친구 때문에도 엄청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그 서초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서초구 짱인 남학생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학생이 정말 체격도 좋고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하는데 뒤에 불꽃을 튀기면서 달리는 어마어마한 학생이라고. 근데 하여간 그 학생이 있는 동안에 솔직히 저는 고마운 점이 많았어요. 제가 이제 얘들아 자리에 좀 앉아봐 막 이렇게 하면 남학생들 날 덮고 축구하고 들어오고 이러면 되게 말 안 듣거든요. 근데 항상 그 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딱 돌리면 진짜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 있죠.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덕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나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완전 잘 살고 있더라고요.